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한 장을 쭉 봤는데요. 어저께 드디어 토요일 날 모세가 십계의 그를 받고 그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을 짓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그레이스 타임을 하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는 게 참 축복이죠. 근데 바이블 타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신약이 있어서 말씀을 고를 때 아 신약이라도 좀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참 이거 읽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또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막의 법궤와 또 속죄소와 또 떡상과 또 이 등대를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만들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이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약간 부담이었지 않을까요? 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예물들을 보면요.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실, 뭐 가는실, 염소털,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이런 등등 이렇게 꼭 필요한 물건들을 다 가져와서 나중에 말씀 보면 모자랄 것이 없이 다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2절에 있죠. 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이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물, 이 가져온 이 물건들이 평생 또 평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이 말씀을 보고 볼 수 있을 때 이 인류 최초의 성막을 지은 데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즐겁게 낸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위대한 위협이 남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제 법궤와 그것을 옮기는 체에 대해서 만드는 그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우리가 알다시피 직사각형 박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measurement로 이렇게 다시 한번 환산을 보면은 112.5cm, 67.5cm 이렇게 직사각형 박스입니다. 저는 뭐 미국께 더 이렇게 패밀리어해서 3피트하고 3피트 정도 좀 넘으면 4피트 좀 안 되는 좀 그 길이고요. 그리고 한 2피트 되는 좀 그런 이 폭이고 또 깊이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박스를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조각목은 영어로 보니까 아카시아 우드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아카시아 우드로 만들었구나. 근데 금으로 다 이렇게 싸가지고 정금으로 다 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이제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이제 만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안에 이렇게 십계가 들어가 있고 그걸 다 금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 고리가 이렇게 네 군데 있어서 채가 장대죠. 장대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동할 때마다 그렇게 옮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과 이 법궤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한 가지 중요하게 다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궤, 바로 법궤의 의미는 그 안에 있는 십계, 언약, 언약된 백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이 법궤를 통하여서 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바로 속죄소의 그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이 법궤와 다르게 다 정금으로 망치로 쳐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법궤는 이 아카시아 우드를 이렇게 박스로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금을 쓰였지만 이 속죄소만큼은 정금으로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쉽게 얘기하면 법궤의 뚜껑이라고
크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법궤와 사이즈가 똑같지만 그 망치로 금을 쳐서 거기에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바로 이 그룹, 천사죠. 천사의 모양이 이렇게 그 온 뚜껑을 덮게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두 천사가 한쪽 양쪽에 있어서 그 날개가 뻗어서 그 뚜껑을 다 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기 속죄소가 영어로는 mercy seat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양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속죄소에 또한 우리가 뭐 예수님을 또 같이 함께 묵상해 보면요. 속죄소를 통해서 바로 mercy seat,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3절부터 30절까지는 떡상과 이제 그 외의 재료들을 이제 기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상은 이렇게 상 테이블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속죄소의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의 특별한 것은 뭐냐면요. 물론 이것도 조각목 이제 아카시아 우드로 만들어서 이 책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책상의 그 사이즈가 참 인트레스팅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책상을 볼 때 특히 떡상이라면 거기서 이제 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먹는데 매우 낮습니다. 얼마큼 낮냐면은 이제 한 1feet 6인치니까 높이가 45c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 의미를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겸손하게 받으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떡은 무슨 의미합니까? 이제 12개의 떡이 있죠. 무교병인데 그 12개의 떡은 바로 12지파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예수님으로 연결해 보면은 떡으로 오신 생명의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만족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늘 특히 새벽기도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영의 만족감을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위에 이제 등대. 등대가 있죠. 등대는 이제 성소에서 왼쪽 편에 있습니다. 이 등대는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일곱 촛대인데 가운데 하나 이렇게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세 갈래가 나온 이 등대입니다. 이 유태인들이 많이 이 심볼로 같이 가지고 있는 이 등대죠. 그래서 이 등대 또한 정금으로 망치를 쳐서 이렇게 등대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살구꽃이 모양이 있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었겠죠. 이 등대는 내일 제가 말씀을 나누어도 잠깐 나누겠지만 그 성소를 비치는 only 한 가지 빛입니다. 이 등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예수님과 함께 연결한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빛 따라가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레이스 타임 제작하는 이창기 목사님과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뒤에 QR 코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25장 4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신양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모세가 부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만들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근함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친구와 같이 다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였을까요?
이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서 벌써 이미 가지고 있는 픽처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끌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또한 깊은 기도 속에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원 verse는요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들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속죄소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죠. 성소는 거기 안에 그 등대와 또 떡대와 또 분향단, 오늘 많이 안 나온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을 지나가면은 거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Holy of Holy. 얼마나 거룩했으면은 거룩하고 또 거룩한 곳이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그곳에는 이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는 법궤 뚜껑으로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속 속죄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한 죄사함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도 얼마나 두렵고 떨고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고 분향단으로서 온 그 향으로 가를 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귀한 곳을 들어가는데 두렵고 떨려서 옷을 입는데 거기에 이 배를 달고 갑니다. 이 종을 달고 가고 허리에 끈을 말고 달아서 혹시 들어가서 죽으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지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속죄소인데요. 속죄소 거기 위에 양의 피를 뿌린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 속죄소,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체 이 법궤를 왜 이렇게 우리가 머리도 아프고 이걸 읽을 때마다 졸리고 하는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속죄소를 통하여 주시는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만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속죄소의 그림이 보면은 거기 속죄소 위에 그룹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날개가 이렇게 큰 날개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날개 이 그룹의 이 천사의 얼굴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20절 보면 그룹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는데 그 얼굴을 서로 대하고 있는데 속죄소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밑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아래를 보고 있는 고개 숙이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요? 하다못해 천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엄숙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의미겠습니다. 입니다. 하다못해 그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 하나님과 함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상징합니다. 하다못해 천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콜롬비아에 같이 이제 한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요. 다른 것을 다 떠나고 가장 좋았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 목사님과 같이 함께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우리 김동현 선생님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족한 정도 이렇게 한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간혹가다 이제 식탁에서 식사도 했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귀한데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말씀해 보면 하다못해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볼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깊숙하게 살펴보면서 이야 희한하네, 이야 놀랍네 라면서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님, 바로 그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 같은 인간과 함께 내주하신다는 것,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를 보고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와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아까 본문 베들레헴에서 보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그러면서 천사들도 흠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거주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목격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것을 체험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속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성경을 보면 이 말씀한다,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한국말로 보면은 이 부분이 잘 부각되지 않는데 영어로 보게 써 있습니다. There I will meet with you. 아까 말씀 만날 것이라는 거죠. And I will tell you 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만큼 슬프고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듣지 못해서 답답한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지 않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서 내가 정말 무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간혹가다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나에게 제발 말씀하여 주셔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라고 답답하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보게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22절 끝절에 보면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궤와 성소와 이 성막의 모든 것은 나중에 율법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이렇게 율법을 생각할 때 아 너무나 어렵다, 이것을 어떻게 다 할까, 힘드네, 피곤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 아닙니까? 결국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면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할 것이다. 결국 율법의 그 의도는 축복을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너가 축복받을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나에게 명령해 주시사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또 우리 은혜 한인교회 지체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성막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의 삶의 성막 중심,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삶을 통하여 축복의 근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세와 같이 함께 교제하시며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심정을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 붙들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다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들으시는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드시고 찬양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도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지만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관찰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세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막이라는 것이 보면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과 또 혼과 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영이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그래서 우리가 영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그 영이 살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은 이집트에 또 보안으로 그냥 성만 이렇게 이 선교사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위에서 오늘도 우리가 또 함께 간구해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토록 세밀하시고 섬세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섬세하게 관찰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아픈 심령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아버지의 고생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받고 아버지의 성전을 사모하여 아버지와 주님 앞에 아버지와 주님 구하고 있는 모든 자들도 하루속히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와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늘 우리 담임 목사님들 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님 새벽부터 주님 또 귀한 당회원들과 당회할 때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으로 또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늘 힘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부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육부와 우리 그룹을 위해서, 또 우리 많은 직분자들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또 선교사님들, 우리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또 일일이 또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